아, 지금 몸이 좀 추워가지고, 예. 아유. 아, 꼬대님 벨풍선 다섯 개 고맙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연파 더블덱으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가볼까? 윤성훈님 안녕하세요. 네, 내일 휴방이요. 네. 아, 도이 짱짱맨, 어, 반가워. 가끔 영어 쓰는 말 그게 뭐냐고요? 가끔 제가 영어 쓰는 게 뭐지? 어, 홍띵보, 어, 저, 어, 고마워. 네, 뽀로리님 별풍선 10개 재팬클럽 고맙습니다. 네. 땡큐 땡큐. 아이고 잠을 좀, 아, 좀 뒤척였더니 매우 피곤하구만. 큰일났네. 그래가지고 12시까지 할 수 있겠어? 자, 더블랙 위에 일단 게이트. 그리고 포지. 어? 아 맞다, 이거 8인 맵이제. 아 이거 8인으로 팔고 있어. 에이. 자, 저거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셋이랑 서치 한번 해주고. 안 돼! 벙커. 자, 일단은 9시 쪽으로 보내주고요. 8업을 좀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9시 쪽으로 헬프 고고생. 일단 서치가 다 안돼있기 때문에 질럿으로 일단 서치 일꾼. 우와! 시간이 엄청 많네. 자, 그리고 뭐 테크는 뭐 그렇게 빠르지 않네요, 그죠? 떨리네. 그리고 아 둘 지워주고요. 빨리 놓는 연달아 다시 일어났는데 우리 부족하다 그러네. 그리고 공업 찍어줍니다. 일명 약간 공바로 질럿이라 해가지고 세게 세요 초반에. 어. 발업 이제 질럿이 되고 나서 이 공인업까지 되면은 이제 저글링 같은 거는 이제 그냥 바로 그냥 조방이 가고요. 뭐 마린도 뭐 쩔쩔 매지 바로 하고. 자, 그리고 테란이 옆자리 있을 때는 몰래 벼룩을 조심해야 된다. 몰래 벼룩. 그리고 게이트를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꾼 절대 쉬지 말고. 일꾼을 쉬면 더블랙 하는 의미가 없어요. 예. 발론이 막히지 않게끔. 아, 그러고 보니까 장기전과 매우 역탱 당하겠네. 최악이네. 자, 자원이 이제 4% 나는 게 보이죠. 이제는 군을 계속. 이제 발업이 되면은 이제 공격 타이밍으로 한번 상대를 한번 찔러봐도 괜찮아요. 자, 어, 벌집 쏴 들어가면서 얘 진짜 완전 빠르죠.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네. 지기네, 그러면. 자, 그러면서 이 찔러 계속 뽑습니다. 뽑고, 그 절대 지지 말고 계속 뽑고. 이제 팔로는 이제 200 채워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다섯 개까지. 자, 바로 됐죠. 자, 그러면 이왕이래 된 거 200 차가 갈게요. 어. 찔러서 원래 200 차가 가는 것이 꿀잼입니다. 9시로 들어갔네? 그렇다면 이 빈집 절호의 찬스. 바로 그냥 6시로 빈집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뭐야? 거리 안 가? 자, 여기도 어, 좀 보내줄게요. 일단. 오케이. 자, 다른 뭐 각 테란이 이제. 털린 상황에서 게임이 진행이 될 텐데요. 포토를 갖다가 좀 깔아줘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하고 게이트를 좀 더 늘려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좀 클라스 있는 그런 병력을 위해서는 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게이트도 많아야 돼. 그러네, 쌤쌤이네. 그 친구 말이 맞아, 쌤쌤. 근데 과연 그럴까? 자, 일단 3시 쪽으로 다 보냅니다, 질러. 질러서는 무식하게 써야 돼. 그리고 럴커가 제발 없길 바라면서 3시로 가주는 거죠. 없다. 아, 있네. 완전 무식하죠? 예, 가서 하이브를 그냥 깨버리죠. 예, 끝. 됐습니다. 하이브를 깨버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가 이제 완전 불리하지. 자, 질럿과 이 드라곤을 이제 공으로 가면서 뽑아주고요. 그리고 넥서스는 4개까지. 그리고 업저버. 업저버 좀 뽑아주고. 뭐 뚝배기 깨진 저거야 뭐 우리가 뭐 겁이 나나 별로 겁이 안 나지. 어. 자, 드랍이나 그런 거에 이제 좀 휘둘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포토 공사를 갖다가 제대로 이제 포토를 제대로. 돈이 있을 때 좀 지나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도망 어디까지 도망갔냐 너? 그리고 5시로 일단 병력 보내. 왜냐 테란이 크고 있거든요 거기서. 바로 치기 뿌러 가서 그냥. 자, 4, 5. 이거 치기 뿌려야죠 이거. 예. 길 막는 거 이거. 그리고 요 사이에 파일런 요 사이에 이렇게 포트를 지어줍니다. 이게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금 이런 거는 좀 쉬울 것 같은데 이 흰색 토스는 밀게 좀 힘들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는 대량 셔틀로 파괴를 해야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미리 스파게티 4개 하고 로보틱스 앞쳐놓고 11. 저 친구도 좀 하네 인세. 오 마이 옵서버스. 리버 저거 좀 겁나네요. 어허. 아 좀 겁나는데 저거. 자 3 확실히 마무리. 자 이 3이 못 끝내면 약간 좀 이상해. 게임 이상해 된다 이거. 이 셋이 약간 안에 밀어넣고 자 그러고 아 이거 짜증나네. 이거 뭐 죽일 수도 없고 이거. 그리고 아칸 잘 모아줍니다. 그리고는 이거 타고 올 때 지금 봐야 되겠다. 자, 아칸 일단 20마리 떨어지면은 일단 뭐 저 정리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라고. 저길이면 싸우고 난리다, 아마. 이렇게 놔드리네. 자, 가스가 역시 많이 필요하죠. 즐기네 CV. 오케이. 자 그러고 일단 요거는 뭐 실질적인 저와의 1대1이네요 자가 그죠? 재밌다. 재밌네 재밌어. 그리고 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셔틀 모아서 오는 거.
들어가면 되고. 조항님, 제 저 게이트 사이에 프로브 좀 빼주세요. 시기 보기 전에. 오케이. 에서 고맙다. 진짜 죽이고 싶더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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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뭐 저 뭐 죽는 거지 뭐. 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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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됐다 알아서 할게. 어! 이러실군. 죽어도 좀 괜찮다. 이건 좀 죽어도 괜찮아. 다섯 마리밖에 안 남았다 근데. 솔직히 한 마리도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아이 뭐 그냥 조금 찝찝할 뿐이에요. 근데 돈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뭐 빌 게이츠라 가지고 괜찮아. 됐다, 이제 내 차례인가. 자. 아, 내 차례죠. 잘 무시해가지고요. 자, 하이. 니하오. 한번 내려줘야지. 한번 내려줘야지. 오케이.